아주 캄캄한 밤일수록 좋아 왜냐면 너가 없는 새 밥 먹다가 잘 수도 있잖아 잘자 하며 토닥토닥 해주는 남자 난 그런 남자가 좋더라 Alright 나를 만나 데이트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너하고 매일 함께 누워 밤을 새고 싶어 주어진 보냄 살펴 내 머리 어깨 무릎발까지 너의 옷이 나까지 따뜻해져 이와 baby butterflies in my mind 밤에 너는 낮보다는 밤에 나는 낮보다는 밤에 네, 이용기의 키스더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요, EXID의 낮보다는 밤이었어요. 아, 이 루프탑 카페나 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죠. 딱 이런 곳을 위한 날씨인 것 같아요. 크, 야경 보이죠? 아, 분위기 있죠? 아,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네요. 사진으로만 봐가지고. 아마 근데 조금 더 추워지면은요, 좀 가기 힘들 거예요. 지금 이 날씨에 빨리빨리 가셔야 돼요. 아셨죠?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네요. 오늘은요, 생방송 맞고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0781님, 홍디를 기다리는 밤 10시가 제일 두근두근. 옥상에서 듣는 홍키라도 최고라죠. 오늘도 2시간 부탁해요. 하셨어요. 아이,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김복희님, 낮보다는 밤에 꼭 우리들 얘기 같아요. 진솔이 얘기 나눌 수 있는 소중한 2시간. 오늘도 반가워요. 하셨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반가워요. 3444님, 세상에나 청소하다 보니 벌써 홍키라 시간이네요. 혼자 사니 라디오 크게 틀고 할까 하면서 홍기님 목소리 들으니 좋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공연을 하고 와서 목이 조금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이팅 넘치게 해볼게요. 왕눈이님, 11시에 올 딸 기다리며 들을게요. 저 앉을 수 있게 해주실 거죠? 귀 쫑긋하고 듣겠습니다. 그럼요. 귀 쫑긋 세우셔야 돼요. 아셨죠? 4015님, 사람을 예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이 일하는 동료 언니가 너무 꼴 보기가 싫어요. 2년쯤 되면 자기가 할 일은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보면 너무 답답해서요. 전 제 일도 못하고 그 일까지 해줘야 되니 너무 힘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겠어요. 언니, 아 이게 상사인가? 아니면 같은 직위인가? 하, 답답하죠 이럴 때. 힘내세요. 언젠가는 그 언니가 우리 4015님의 일까지 같이 한 날도 있을 거예요. 뭔가 보답이 있을 겁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자,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이 시간 어디에서 뭘 하면서 홍키라 듣고 계신지 신청곡과 함께 사연 보내주시면 2부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1부는요, 사람이 필요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내 박재정 씨는 개인 스케줄로 인해서 결석이고요. 유재환 씨, 그리고 오마이걸 효정 씨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아, 그리고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는요, 방송사 사정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자, 저는 광고에 유재환 씨, 효정 씨랑 같이 돌아올게요.
고등 수능 영어 고등 내신 영어 너 아직도 3day 애지를 모르는가 완전 힘들지만 성적은 올라가 너 아직도 3day 애지를 모르는가 지금까지 없었다 버티면 오른다 너 아직도 3day 애지를 모르는가 너의 고등 영어 점수 존 선생이 올린다 대한민국 고등 영어 3J 에듀 아침 저녁 수분 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에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피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배우 최태준입니다. 피곤했던 하루, 꼼짝하기 싫은 시간이죠. 하지만 내일 스케줄도 중요하니까. 아침처럼 환한 피부를 위한 제이준 블랙물광 슬리핑팩. 스틱형이라 간편하게 뜯고 깔끔하게 바르면 돼요.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 슬리핑팩으로 만드세요. 아, 요즘 사람 많이 먹는 유산균 뭐지? 집집마다 유산균은 여에 쓰러져. 장소까지 살아가야 진짜 유산균? 그러니까 냉장배송 여에스더죠 여에스더 유산균 울트라 플로라 프로바이오틱스 대한민국 유산균은 여에스더죠 1588-4966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코막힘엔 오트리빈 답답한 코막힘 코감기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답답할 때는 오트리빈을 뿌려보세요 2분 안에 작용하여 답답한 코막힘을 뚫어줍니다 코막힘엔 전세계 판매 1위 오트리빈 니콜라솔 2016년 발표 기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 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요즘 중문 자동 중문으로 많이 하는 거 아시죠? 현대 자동문 중문에서도 현대 자동문 문턱 없어 편리해 자동이라 편리해 현대 자동문 문턱 없는 자동 중문. 작지만 큰 차이를 느껴보세요. 잊지 마세요. 자동 중문은 문턱 없는 현대 자동문입니다. 현대 자동문. 함께 들어줘요. 우리 둘만의 시간. 아무도 신경 쓰지 말고. 함께 들어줘요. 아름다운 이야기. 우리 둘만의 paradise oh, Kiss the radio 우리 둘만의 paradise Kiss the radio 이용기의 Kiss the radio 영국의 시인 알렉산더 포프는 말했습니다. 내 친구는 완벽하지 않다. 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맞는다. 먼저 오마이걸 효정 씨. 네. 본인의 부족한 점. 네. 어떤 것을 오마이걸 멤버들이 채워준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약간 제가 리더십이 막 이렇게 많은 스타일의 리더는 아닌데 멤버들이 잘 따라줘서 사실상 멤버들이 리더죠. 다 같이 리더를 하고 있는 느낌? 많이 도와줘요, 애들이. 좋네요. 이번에는 제 친구 재환 씨. 네. 어떻게? 네. 저랑 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물론이죠. 어떤 면에서? 우리 음악적 교감을 통해서 있었잖아요, 우리가 근래 한번. 그렇죠, 그렇죠. 아, 너무 잘 맞았어요, 진짜. 좋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그 교감 네.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알겠습니다. 자, 목요일 밤 여러분에게 찰떡궁합의 친구가 되어드립니다. 사람이 필요해. 네,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들입니다. 유재환 씨, 그리고 오마이걸 효정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오랜만이죠. 아니, 오랜만인데 우리 커플티 입고 왔잖아. 우리 셋 다 너무 이쁘잖아. 지금 정말 yeah. 얘기도 안 했는데 네. 셋이서 똑같은 티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들어왔는데 다 이거 입고 있어서. 진짜 놀래.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멀리서 보는데 재환 씨가 있는데 저랑 똑같은 티를 입고 온 거예요. 어머 어머 이러고 있어서 둘이 막 신나갖고 있는데 효정 씨를 딱 봤는데 똑같은 티인 거야. 야 이게 되게 웃긴 게 앞에 경비 해주시는 예, 경비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우리가 똑같은 옷을 계속 입고 나타나니까 뭔 일인가 싶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참 이거 어떤 옷인지 몰라도 참 이뻐요. 네 너무 예뻐요. 예, 예. 짱짱.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홍키라 SNS 확인해 주시고요. 네. 재환 씨. 네. 그래서 잔나비 노래는 언제 라이브에 오실 거예요? 이거 예. 예. 제가 SNS에 예? 잔나비 노래 좋다고 커버해도 되겠냐고 올리셨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재환 씨가 리플 달았잖아요. 저도 달았죠. 제가 예. 제발 죄송한데 그것만은 안 된다고. 언제 그렇게 달았어요? 한 번만 봐달라고. 숙제가 왜 이렇게 많냐 그랬지. 맞아 근데 인간적으로 너무 많아요. 출연료를 더 줘요 차라리. 인간적으로 진짜 많아요. 아이고.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한 다다음 주 정도에 한번 연습하고 준비할게요. 요거는 코러스가 많더라고요 확실히. 밴드 노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그 전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같이 해야 될 숙제 있잖아요. 어 좋니? 네. 그렇죠 가능해요? 지금은 안 되죠.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아, 이건 인정합니다. 목이 네. 안 좋고 또 재정 씨도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딱 우리 정 멤버가 모였을 때 그렇죠, 네. 그때 한번 그때 한번 분위기 좋을 때 네. 해보도록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효정 씨는 어때요? 네. 네. 나는 이런 노래나 어떠한 것을 나만의 스타일로 커버를 해보고 싶다. 커버를 해보고 싶다. 네. 아 제가 사실 그 존니 노래를 네. 제가 요새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만의 스타일보다 제가 부르는 존니죠.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효정 씨가 부르는 존니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기 우리 미스틱 사람 아무도 없죠. 없죠. 되게 많이 불러서 존니 씨 너무 사랑하나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들 갖고 있는 숙제들 잘 연습하시고요. 아 숙제인 거죠. 아 숙제예요. 자 사연이 하나 왔어요. 네네. 효정 씨 소개해 주세요. 네. 저 남자친구와 권태기가 왔는데 외적으로 이상형이 사람이 나타났다고 사연을 보냈던 동생이에요. 그때 재한 오빠랑 통화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네 그럼요. 네 그날 이후로 마음 다잡고 남자친구만 바라보며 살고 있었는데 근데요 그 이상형이 남자분이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큰일났다. 야 진짜 야,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떡하냐 진짜 이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제 당연히 이제 흔들리시면 안 됐죠. 안 이제. 되죠. 예, 그럼요. 안 되는 건 안 된대. 그때 흔들린다고 얘기를 한 거였고. 맞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다.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고백을 하다니 세상에. 어떻게 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궁금해서. 진짜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니 이게 일단 영화 같네요, 진짜. 이거는 네. 이거는. 와 근데 이분께서 그때 보내주신 사연이 너무 정확히 기억이 나는데 외모도 너무 이상형이시고 외모가 이상형이었다고 하셨어요. 예, 너무나도 많은 것들에 그 흔들릴 만큼 예, 그렇다고 하셨는데 너무 가깝다고 이상형이랑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그렇죠. 그래도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죠. 예. 예. 그 근데 진짜 근데 솔직히 흔들리는 거면 그렇죠. 흔들리는 예. 거면 이미 흔들린 거 했었어. 예. 그렇죠. 그렇지.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거는 지금 이미 고백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미 마음 떴을 걸요? 이거 우리한테 글 쓰기 전부터 이미 막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이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근데 고백을 일단 받으셨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그날 우리한테 사연을 주시고 연락을 조금은 이제 계속 주고 받으셨기에 그때 그렇죠. 안 끊으셨기에 그렇죠. 아마 고백을 받으셨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내 조심스러운 생각을 여지를 줬을 거야. 그럴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예. 만약 효정 씨 지금 이 상황이에요. 원래 사귀던 남자가 네. 재환 씨인데 이상형에 가까운 제가 나타났어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했어요. 네. 어떡할 것 같아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이 사연 속에 빠져들어서. 근데 나랑 홍기랑 너무 외모 차이가 나요. 아니, 그런 거 전혀 말고. 그냥 둘이라고 하기보다 이 상황이 만약에 내가 갔다면 이상에 나타나면 흔들릴 것 같아요. 그 사람이니까. 솔직히 그래. 흔들릴 것 같은데. 본능이라. 그분들, 이게 지금 남자친구와 추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만났던 세월도 있고 하니까. 네. 사실 그거는 잠깐 불장난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잠깐 불장난이다. 그렇죠. 그래. 이렇게 네. 생각하고 맞아요. 뭐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안 생겼죠. 이게 어떻게.
진짜 예 왜냐면 우리도 서치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게 알아요. 우리 인간들은 정말 그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을 테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이면 이성이 있으니까 조금만이라도 이제 이성 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네 그래도 뭔가 네. 남자친구분 선택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맞아요. 네. 그랬으면 겁니다.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네네.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와 진짜 영화 같은 일이 생기긴 생기네요. 아니 영화라뇨. 네. 아, 주말 드라마. 주말 드라마. 아침 드라마. 아 세상에. 아 다른 의미로 참 기운이 너무 좋긴 너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맞아. 그거 고백 받으면 어떡하냐 했는데 진짜 고백까지 진짜 예, 받으셨어요. 예. 근데 그 남자분이 남자친구분이 있는 거 알고 왜 고백을 했디야. 그렇네. 아, 그런 사투리. 그랬고. 그랬으면은 그 남자분도 이 여자가 흔드는 걸 느낀 거지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찔러본 거지. 아, 그런 거요? 그런 거요. 아유, 또 그렇지. 한마디를 찾았네. 에헤이. 안 돼, 안 돼. 아, 드라마에 지금 너무 빠졌다. 그렇죠. 네, 예, 아무튼 우리 또 선택은 우리 동생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 저희 이야기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이렇게 익명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사연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이야기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참여 방법, 재환씨. 네,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씨. 네, 36살의 이진희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번 주 일요일 대회가 있습니다.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좀 무난해요. 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나쁘지 않아요. 맞아요. 심각해질 필요 없어요. 네. 딱딱딱 말려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없죠. 네. 자, 대회랍니다. 운동선수이신 것 같은데. 또 응원은 또 저희 홍키라의 저희 사람이 필요 코너의 전문 아니겠습니까? 전문이지요. 자, 효정씨. 네. 에너지 가득 담은 목소리로 전화 받아주세요. 진희 언니라고 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네. 진희 언니. 안녕, 효정아. 언니 잘 지냈어? 너도 잘 지냈어? 그럼 그럼. 언니 밥은? 응? 밥 먹었어 밥. 밥? 응. 밥이 뭐니? 저녁밥. 저녁밥? 너 언니 운동하는 거 모르니? 알지. 내가 잘 알지. 너무 잘 아는데. 언니 무슨 대회 나간다 그랬지? 언니가 운동을 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알지. 언니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몸에 근육이 좀 잘 생기는 거야. 아, 진짜? 그래서 언니가 보디빌딩에 도전하고 싶단다. 진짜? 언니 그 보디빌더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보디빌딩 대회의 종목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 남자들은 보통 보디빌딩 대회 많이 나가고. 그치. 여자들은 그 밑에 이제 피지크 대회도 있고, 비키니 종목도 있고, 뭐 스포츠 모델 종목도 있는데, 언니는 조금 이제 근육이 좀 많잖아. 그래서 피지크 대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 언니 대박. 아니, 내 친구도 그거, 보디빌더 그거 했었거든. 아, 진짜? 근데 너 너무 힘들잖아. 너무 힘들어. 오늘도 운동하고 왔어. 그니까, 언니 근데 운동 또 하고 온거 아니야, 오늘도 그럼? 나 지금 유산소 타다가, 지금 효정이 전화 받으려고 잠깐 쉬고 있는 중이야. 언니. 언니, 근데 다른 일도 하면서 대회 준비하잖아. 그럼 더 힘들 거 아니야? 언니 지금 힘들어 죽겠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나이가 자꾸 먹으니까 깜빡깜빡 하는데, 일도 놓치면 안 되고, 그럼, 운동도 그럼. 해야 되고, 막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치. 그냥 정신이 아주 날카롭게, 정신을 바싹 차리면서 살고 있단다. 언니, 피트니스 선수는 어떻게 이제 하게 된 거야? 언제부터? 내가 지금 도전하게 된 계기는, 그냥 뭐 인터넷 같은 거 사진 보다가, 근데 우연하게 우승하신 분들 사진을 봤는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용기가 생겨서, 또 나도 아는 분 중에 이제 보디빌더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지금 도전하고 있는 중이야. 엄마야. 언니, 그럼 대회가 언제지? 대회? 대회가 우선 지금 이번 주 일요일 날 수원에서, 또 있고, 또 몰랐구나. 나 8월 12일날 대회 나가서 1등했어. 아니, 언니 몸 정도면 1등을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봤잖아. 봤잖아. 내가 봤는데, 너무 언니 몸을 이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니, 언니 그리고. 운동 좀 해야 되겠더라. 나 말랐더라. 언니, 나 운동한 거 있어.
그러게. 빨리 인천으로 와. 언니가 웃는 가르쳐줄게. 아, 진짜로? 아니, 근데 언니 1등 한 거 말고도 수상 많이 했잖아. 또 내 자랑을 좀 하자면. 언니 많이 해. 여기는 막 다 해도 되는 거야. 인천에서는 1등 했고, 안양이랑 지난주에 나간 안양대회랑 재지난주에 나갔던 용인에서는 안타깝게도 2등을 했어. 아이고, 누가 언니를 이겼디야? 아, 그러게. 누가 날 이겼을까? 언니 근데 짱인 것 같아, 그래도. 진희 누나, 형님! 아이고! 아이고! 형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네, 홍기 반가워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저 DJ 이홍기고요. 네. 옆에 재환씨하고도 인사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환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님. 네. 아, 우리 재환이 좀 부탁해요. 누님.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재환씨 좀 네. 운동시켜야 될 것 같은데. 언니, 저 운동이 진짜 하고 싶은데 살 빼고 싶은데 살이 잘 안 빠져요. 왜 그런 거예요? 먹어서. 많이 드셔서. 아, 그렇죠. 지금도 입에 한 가닥 널 지금 잡는 거예요. 잡수고 계신데. 맞아요. 막 맨날 짜장면 시켜드시는 것 같던데. 언니 말투가 누가 봐도 탄수화물 안 먹는 사람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당분 부족해서 지금 공격적이신데 언니. 되게 몸이 건조한가요? 네네. 건조한가요? 아유, 좋아요. 좋아요. 아니에요. 예. 아니 근데. 오늘부터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돼서. 그렇죠. 예. 딱지가 나요 누나. 예. 네. 아니 지금 8, 9월 두 달 동안 대회를 세 번이나 나가셨어요. 대단한 거야. 네 맞습니다. 이번 네. 주 일요일까지 하면은 네 번인데. 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요. 아 진짜 좀 제가 이거... 지금 왜 이걸 이러고 있나 싶어요. 누가 봐도 탄수화물 진짜 안 먹는 것 같아요. 네. 아니 이거 진짜 조금 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무리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멋있어. 강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 멋있다. 네. 저 언니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예. 원래 이렇게 대회 기간에는 거의 탄수화물을 진짜 금지하다시피 해요. 단백질만 섭취를 해요, 거의.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네. 탄수화물을 이제 소량 섭취하기는 하는데 난 탄수화물 종류가 많잖아요. 그쵸. 밥도 탄수화물이고 빵도 탄수화물이고. 맞아요.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네. 칼로리가 좀 적은 단호박이나 네. 고구마 뭐 요런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당류 말고 다당류. 네. 네. 그쵸. 아니 재환 씨는 네. 지식은 많아요. 지식은 네. 많으신데. 네. 다당류. 그쵸. 다당류를 싫어하시잖아요. 다당류 안 좋아요. 단당류가 상해요. 예. 단당류 좋아요. 단당류 네. 맛있죠. 아니 그러면은 회사 네. 동료분들은 알고 계세요? 아, 원래는 회사에 좀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그냥 준비만 하고 있었고, 그냥 취미로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계속 비밀로 하다가, 네. 이제 여름에 한참만 이제 뭐 몸보신도 해야 되고, 막 회식이 좀 잦아지니까, 이게 이렇게 한두 번은 뭐, 아, 죄송하지만 몸이 아파요, 뭐 집에 일이 있어요, 그래서 핑계 대다가,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이게 팀장님한테만 살짝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사실은 뭐 다음 주에 대회를 나가는데, 이번 회식만 좀 빼달라 대회 끝나고 열심히 참여하겠다 했더니 무슨 대회를 나가냐 이제 오픈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그 지난달에 1등을 하고 나서는 이제 회사에 조금 당당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등했다고. 진짜 멋있다 이거. 멋있다. 와. 나 1등했다고 이제 나 건들지 말라고. 건들 수가 없죠. 그런 한 대 맞으면 아프거든요. 직장 상사가 뭐 그냥 뭐 이두박군으로다가 아이고 그럼요 무섭죠. 이야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지금 이제 이번 대회를 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몸을 꾸준히 만들어 가실 생각이세요? 그렇죠. 사실은 제가 이게 운동을 집중적으로 시작한 지는 5월 달부터 집중적으로 대회 준비를 하긴 했는데 한 3년 전부터 네,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 하셨군요.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 가정을 혹시 이루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친구들이 다 네. 시집 가서 예. 친구들 애 키울 때 저는 근육키였습니다. 아, 야, 그렇네. 아니 지금 뭐 탄수화물 안 드신 게 아닌데요. 드셨나요? 네. 네. 아주 달콤한데. 아, 좋아요. 멘트가 예. 좋아요. 아니 그러면은. 그 운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운동량은 어느 정도가 돼요? 운동량은 제가 평소에도 운동량이 조금 많았어서 네. 사실 뭐 그 회사가 야근이 많거나 그런 직종은 아니거든요. 예, 예. 영업직에 근무하고 있어서
제가 할 일만 조금 마무리하면 칼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갖고, 근데 뭐 친구도 뭐 다 애보고 만날 사람도 없고. 아니요, 일을 하시니까 맨날 체육관에서 막 한 서너 시간씩. 그 사실은 네. 원래 일을 하시면서 네. 운동하는 게 진짜 어려운 게 맞아. 같이 있으면 네. 일반식을 먹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 네. 맞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유 고생이십니다. 아니 지금은 진짜. 뭐 또 보니까 하루에 물을 500리터밖에 안 마셔요? 왜요? 아, 그 막바지. 대회 전에 아, 수분 대회 전에 이제 수분 조절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몸에 이제 수분을 빼야지 근육이 많이 올라오니까 아. 피니션 같은 거 쫙쫙쫙 찢어지게 혈관도 막 팍팍 올라오고. 네. 아 제가 예전에 그 운동하다가 저도 네.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네. 네. 그 운동을 하다가 그 보디빌더 네. 그 형님한테 뭐 듣고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전날에 네. 포도주라든지 위스키를 마신 다음에 그 다음날 수분을 확 뺀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알코올이 수분을 빼잖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좀 위험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렇죠. 약간 네네네. 의견 차이류로 약간 좀 그러실 수도 네. 있고. 그렇죠. 그 옛날에 복싱 네. 선수들이 체급 네. 맞추려고 단식 그거 할 때요. 정말 땀복 입고 뛰고 안 씻는데요. 왜요? 왜? 수분이 네. 묻는 수분. 것도 안 돼서. 그래요? 네. 네, 양치도 안 한대요. 아, 얼굴에 물도 안 묻힌다. 그 정도입니까? 와, 대박이네. 아, 저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 이빨을 닦습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 이빨은 닦아야죠. 아, 그럼 영업직이셔서 닦으셔야 되긴 해요. 네. 야, 아니, 그러면은 그 이번 주에 있는 일요일에 있는 대회가 끝나고 또 다른 대회가 또 잡혀있나요? 아, 사실은 그 제가 지난주에 출전했던 대회를 예. 1등을 했으면 이번 대회를 안 나가려고 했는데 아, 2등에서 마지막 유종의 미를 1등으로 남기고 싶어서 멋있다.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네. 1등을 할 때까지 계속 도전이 되는 건가요? 아 그러기엔 지금 너무 삭신이 쑤셔가지고 힘드시죠. 네. 네. 야, 꼭 이번에 1등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니 그 이렇게 전화 연결도 되고 흥디가 예. 이제 흥디가 응원도 해주시고 해서 네네네. 예, 예. 네, 왠지 기운이 좋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아 진짜 네. 뭔가 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굉장히 이거 사실 힘든 거잖아요. 솔직히 진짜 힘들죠. 네, 이거를 이렇게 진짜. 지키시는 거는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하신 야,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대회 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꼭 알려주실 거죠? 아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혹시 그 가능하다면 그 사진이도 같이 좀 이렇게 예. 보내주세요. 근육이 좀 보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꼭 네. 1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이야, 멋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진짜. 짱이다. 네. 아니, 왜냐면 제 주변 친구, 정말 측근 중에도 네. 얼마 전에 뭐 나가서 1등 한 친구가 있어요. 여성 분인데. 진짜요? 그 친구가 운동할 때 옆에서 봤거든요. 네네. 장난이 어마어마하게, 힘들겠죠. 어마어마하게. 아, 네. 와, 그냥 PT 받는 것도 진짜 죽을 것 같던데. 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 먹는 걸 조절한다는 게. 그럼요. 이 탄수화물 어떻게 끊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방금도 호떡 먹었는데. 자신과의 싸움이라 진짜 너무 고생이실 텐데, 대단하신 네. 것 같아요. 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 네. 하나씩 읽어주세요. 네, 박혜사님께서 아, 좀 전에도 햄버거 세트를 먹은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저도 탄수화물을 끊고 예민해지고 싶은데 의지가 약해요. 저도요. 저 지금도 빵 한 쪽 먹었어요. 네네, 우리 모두 다 먹었어요 지금 당연히. 네. 그렇죠. 정서연님께서도 우와 진짜 멋있다. 운동하고 싶은데 언니께 가면 도와주시나요? 오. 도움이 필요해요라고. 그래요. 찾아봐요. 네. 진이 언니. 진이 언니. 진이 언니. 네. 멋있습니다. 자 한아름님, 네. 우와 운동을 타고나셨나? 운동에 타고나셨나 보다. 네. 보디빌더 대회 연달아 출전이라니 멋져요 언니 걸크러시 탕탕 탕탕. 또 노명주님께서 탄수화물은 우째 안 먹진 와우. 본인이 보내셨나요? 아 설탕 먹고 싶어. 네 그리고 알비디님께서 네. 목소리만 들어도 자신감 넘치는 게 느껴진다. 맞아 맞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 멋있었어요 뭔가. 맞아 네. 걸크러시 느낌. 걸크러시.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응원곡을 하나 또 드려야겠죠. 네 뭐요? 그러죠. 엑소의 파워 듣고 올게요. 자, 시간이 없어.
이제 그만 stop. 시간은 가 지금 더 틱탁. We take shot, we take shot. 떠나자 우리가 뱅뱅 파워. 이 앞은 살고릴라 나오는 멜로디로 시끄러운 손 잡고 볼륨은 on high. We got that power every time. 흔들지 않아도 꿈꾸던 널 It's time to get it party, party. 오늘 다시 함께 신나게 한번 불태워볼까. Go get it, feel it, feel it. So turn me up. We got that power, power. 네가 나를 볼 때 서로 같은 마음이 느껴질 때 power, power. 더 강해지는 걸. Turn the music on. EXO의 파워 듣고 오셨습니다. 89.1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목요일 사람이 필요해 함께하고 계시고요. 유재환 씨, 오마이걸 효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말 한마디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드리는 시간이죠. 나에게 말해줘 음악과 함께 시작해볼게요. 5157님께서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3년째 짝사랑하고 있는 여자애가 나왔어요.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갑자기 왜 제 꿈에 나왔을까요? 수능 끝나고 고백하려고 했는데 좋은 징조일까요? 제발 그렇다고 해줘요. 홍키라. 근데 당연하게 예, 수능 끝나고 고백하시면 100% 되실 꿈입니다. 이게 마치 번호를 알려주는 것 마냥 3년째 짝사랑하고 있으면 딱 3월 3일날 고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학 가셔서. 네, 정혜윤님께서 실습 나갈 어린이집이 정해졌어요. 벌써부터 두근두근 떨리네요. 같이 일할 분들께 인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실습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겠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와 진짜 엄청 엄청 떨릴 텐데 아마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김유진님, 제가 반장인데요.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곧 수련회를 가는데 반장들한테 장기자랑 시키거든요. 근데 제가 기가 막힌 몸치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금방 배울 수 있는 춤은 뭐가 있을까요? 하셨는데 하, 유진아 춤은 그냥 음악에 네 몸을 맡기면 돼. 네, 마지막으로 키님. 일본에서 워킹 홀리데이 준비 중인 대학생입니다. 일본에 온 지도 어느덧 6개월이 되었네요. 내년 3월까지는 계속 일본에서 일할 예정인데 마지막까지 힘내라고 응원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6개월이나 진짜 일본에서 이제 공부하기도 힘들 텐데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내년 3월까지 간발이 마셔! 나에게
뭐라고 네. 한 거예요? 힘내자고. 힘내자. 간발이 마시오? 간발이 마시오. 간발이 마시오. 자, 나에게 말해줘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 키님. 네, 키님. 이 확실히 타국에서의 생활은 힘들어요. 엄청 그럼요. 네. 그래도 화이팅 하시고요. 네. 힘든 일 혹은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누군가 그 일들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 필요할 때 꼭 네. 사람의 필요로 사연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유진님. 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오마이걸 춤 갑니까? 오마이걸 춤. 가능해요, 이거? 아, 오마이걸 춤. 열 손가락. 어려운 네. 춤이에요? 아, 어렵지 않습니다. 어, 그래요? 어떻게 네네, 합니까? 할 수 있죠. 그, 양손을, 양손을 약간 파워를 이제, 아, 이제 내보내듯이. 아, 에너지 파 쏘듯이. 에너지 파 쏘듯이. 모아주고요. 모아주고요. 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만 돌려주시면. 네. 바로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이거 한 번만 할 수는 없잖아요. 무대에 올라가서. 이거 이렇게 하면서 열 손가락. 반대로 또 돌리고. 아, 그래요? 돌리면서. 그러면 그거잖아요. 출연. 그걸 클럽의 출연이잖아요. 이거 안 하면. 네. 이게 리메이크로 갑니까? 리메이크. 오마이걸 노래 막 신나게 나오다가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열 손가락. 열 손가락. 빠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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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재밌게 노네요, 우리도. 네. 다음 주 숙제 이거 연결 갑니까? 못 갑니다, 이거는 진짜.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얘.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이제 오빠가 거절하기 시작했어요. 와, 안 돼, 안 돼, 안 돼. 하면 안 돼. 아, 목 아파. 대박이네요, 어떡해. 아니, 유정 씨, 그러면 네. 혹시 춤 좀 추천해 줄 수 없어요? 방금 했잖아요. 열 손가락. 뭐, 이거 아니면 저는 네. 그냥 약간, 그냥 업다운만. 그냥 뭐 어깨만 이렇게 업다운 이렇게 해주는. 아, 업다운. 아니, 홍기 씨 밴드한테 춤춰본 적 있어요, 혹시? 아니요. 없죠. 네. 그러게, 홍기 씨도 춤을 배워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한번 무슨, 뭐 이렇게 포크댄스인가? 뭔가 이렇게 전효성 씨랑 했는데 아주 말아먹었습니다. 그 영상 아주 말아먹었어요. 오늘 100% 조회수 장난 아닐 겁니다. 예. 그 찾지 마. 아무도 찾지 마. 100% 찾는다. 찾지 오늘 밤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진짜 안 돼요. 안 돼요. 네, 약간 몸치, 근데 몸치인 게 근데 그게 매력인 것 같아요. 저는 일부러 네. 막 이렇게 추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그 노래를 느낀다면 그렇죠. 잘 나오실 거예요. 잘 추실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목이 아파서 이거 좀 읽어주세요. 아, 미안해요. 예, 정혜윤님. 예. 자, 정혜윤님은 이제 어린이집 실습을 나간다고 하셨는데 네. 실습하면서 생기는 일들 홍키라 사연 보내주실 거죠? 보내주셔야죠. 네. 그럼요, 그럼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저는 아이들 진짜 좋아해요. 아, 진짜 좋아요? 네, 저는 너무 귀엽고 아가들이 너무 예쁜 거 같아요. 재현 씨 가끔 보면 애 같아요. 네. 그러니까 순수하다고. 아, 순수하다고. 아이처럼 그렇죠. 순수하다. 그러니까 네. 아이 같다고. 지금 단어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고맙습니다, 진짜. 아이 같아요. 뭔 무슨 말인지 알고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진짜. 진짜로. 저는 아가 사진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아, 너무 예쁘죠. 네, 그 실제로 그 이 강아지나 아니면 아가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도 참 마음이 막 몽글몽글해지면서 그 감정이 맞아요.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간질간질하면서 막 귀엽고 막 그런데 확실히 아이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효정 씨도? 저도 어린이 네.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유치원 선생님이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동생이 어렸어가지고 같이 보고 이랬었는데 약간 저는 약간 어린이들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아할 것 같은데. 은근히. 은근히 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다가가면 울고 이런 애들도 있더라고요. 와, 진짜? 네. 참 어려운데 너무 귀여워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좋아하죠. 자, 마지막으로 5157님. 네. 꿈에 3년째 짝사랑하는 여자가 나왔대요. 이건 뭡니까? 3년째 요거... 짝사랑하는 여자애가 꿈에 나왔다고. 와, 요거 이거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3년째 짝사랑한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에. 3년이나 3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을 리는 없고. 그렇죠. 그리고 이 수능을 보고 나서 예, 시험을 잘 치고 나서 고백을 하신다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진짜 수능이. 진짜. 이때까지만 딱 참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예, 좋은 대학 그 가신 다음에 고백하셔도. 근데 왜 3월 3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3년째 라고 하길래 말을 잘못 뱉었어요. 번호 받으신 것처럼 하다가 와 어떻게 될 걸까 하다가 33 하다가 3월 3일 대학 가셔서 네, 이렇게 새내기 때 네. 이렇게 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냐. 대단하시다.
멋지다. 자, 저희가 에너지 팍팍 넣어드릴 테니까 일단 먼저 수능 잘 보시고 나서 고백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해요.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짧은 것도 몇 개 더 만나볼게요. 네. 0207님께서 다음 달에 시험이 있는데요. 이틀 동안 제 자신에게 휴가를 줬더니 가을바람이 슝 제 마음속에 들어와버렸어요. 노는 거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일하는 틈틈이 공부하는 거라 아직 많이 부족한데 정신 차리라고 호통 좀 쳐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쵸 그쵸 그쵸. 좋아요 좋아요. 자, 신원경님께서 호통 좀 쳐주세요. 어떻게 호통. 해야 되나요? 아, 그만 놀아요. 자, 홍기씨 해주세요. 제가요? 예예. 예. 아니 이게 지금 공부할 때 엄마 엄마 지금 한시라도 공부할 때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말이야? 어디서 지금 바람을 쐬고 있는 거야. 지금 들어가서 공부하래. 아, 이 정도 내줘야죠. 야, 기가 막히네요. 네. 우리 신원경님께서도 저 지금 편의점 알바 중인데 방금 술 엄청 마신 아저씨께서 원하는 술을 찾아주지 않았다고 심한 욕까지 하는 바람에 한바탕 뒤집어졌네요. 제가 왜 그런 욕까지 들은 건가 해서 속상해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아니 어떻게 이런 손님이 세상에. 진짜 무슨 생각으로 욕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한 명의 인격체인데 아무리 술이 취하셨다고 해도 그렇게 막 욕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술이 문제야. 술이 문제야. 또 술을 사러 가셨잖아요 심지어. 무시하세요 그냥. 네. 네 그냥 찾아달라고 하면 아이 그 찾아드리고 그냥 빨리 깔끔하게 보내드리는 게 나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더 기분 나빠질 필요도 없고.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자, 다음 사연. 회수나님께서 지금 회사 일을 집에 가져와서 일하면서 듣고 있어요. 많이 지치지만 홍키라 들으면서 하니 힘이 나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0605님께서 오늘 일 잘한다고 직원분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아. 그럼, 그럼. 그동안 되게 잘하고 있었는데 오늘에서야 빛을 발했네 진짜. 아~ 항상 잘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멋있어 멋있어. 네. 4265님께서 네. 저 오늘 제가 6개월 동안 버스에서 몰래 보고 짝사랑해왔던 옆 학교 오빠 번호 알기 위해서 어머. 축제를 다녀왔는데 그 오빠를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 오빠 언니들이 위로해주세요. 아, 아이고 또 만나게 될 어떡해. 수도 있어. 6개월 동안 버스에서 몰래 보고 짝사랑했던 오빠를 못 찾았다고. 아이고. 하긴 그 학교에 그렇게 많을 텐데 어떻게 또 찾는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 않을까요? 운명처럼 그렇죠. 나타났으면 좋았으려마. 운명이라면 이 여학생 축제 때 그 남자애가 번호 따라올 거야. 대박. 아, 어떡해. 설레었어. 아니 버스에서 드라마야? 다음에 네. 또 만나게 되면 그때 용감하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요. 맞아요. 그것도 사실. 괜찮은 네. 것 같아요. 편지 하나 전해준다던가. 네.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리고 0478님께서 요즘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고 있는 고3입니다. 조울증도 생겨서 하루하루 울적해지네요. 게다가 공부하느라 계속 혼자 있다 보니 더 힘드네요. 심지어 한 시간 동안 소리 없이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힘이 나고 예전처럼 밝게 웃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제가 그때 한마디 해드리고 싶긴 한데요. 제가 근래에 들은 말이에요. 그 지금 시기에 이게 잠깐 눈물이 흘리고 그리고 또 공부가 아닌 그런 내 감수성이 졌거나 아니면은 그 좀 슬퍼하는 시기 절대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마셨으면 좋겠는 게 다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좋은 차는 엔진도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브레이크도 좋아야 된대요. 이만큼 그 요런 시간들이 자체가 그 좋은 차에 있어서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아주 조금 잠깐의 휴식일 수도 있으니까 전혀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걸? 어디더라? 오, SNS입니다. 잠깐만. 어디더라? 계속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이지? 어디더라? 어디서? 아무튼, 앞으로 더 전진하기 네. 위해서 잠깐의 멈춤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우리 재환 씨의 말씀이셨고요. 네네. 이거 아주 재밌게 누가 좀 읽어주세요, 이거. 네네. 통통볼님께서 퇴근한 남편이 선물이라고 눈 감아보라 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과태료 고지서를 안겨주네요. 저 어이가 없어서 멍하게 보낸 저녁입니다. 홍키라의 위로가 필요해요. 어떻게 어디 선물이라고 과태료 고지서를 아하. 아 이거 보고 웃겨가지고 네. 아주 웃기다. 이번에 꿀밤 한 대 때려주세요. 그렇죠. 예. 꿀밤을 예. 선물 한 대 주세요. 꿀밤 선물 진짜. 자기야 나도 선물 있어. 눈 감아봐. 그리고 빡! 눈 감아보래. 그래도 남편분이 되게 귀엽다. 그렇죠. 근데 와 무슨 용기로 과태료 고시서를 세상에. 아 와. 나도 저거
엄마한테 매일 혼나는데. 그치, 혼나죠. 아~ 나도 모르는 곳에서 찍히니까. 예, 인지하지 못할 때가 좀 많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쵸. 저번에 재환 씨 만나러 가다가 한번 찍히고. 제가 진짜 자꾸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언제, 언제요, 문길 씨? 언제요? 장난 있죠? 장난 있죠? 자, 알겠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유재환, 손동훈의 유니버스. 유니버스 없는 너의 그 느낌. 접는 학교 본인 느낌. 널 안으려고 한 발 다가가도 너는 점점 멀어지지. 유니버스 없는 너의 모습이 떠다니는 나의 주위를 너를 벗어나려 하지 못하게 턱 꽉 잡아두고서 맘이 더 언제라도 어디라도 널 찾을 수 있어. I want you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불꽃처럼 빠져 only you 밤하늘 사라지는 유성을 지나도 I fall in love 영원히 날 안고 살아 by the universe you 너에게 날아가 The universe, you're my the universe. Hey you, you're the universe, universe, universe. 너무 좋고 나의 그 모든 것. I'm the uni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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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e. 없는 내 우아함이 멈춰버려 내 숨이. 널 꿈에 안고 입을 맞출 순간. 간도 숨이 멎지 Babe, I want you 언제라도 어디라도 내게 갈 수 I want you 나의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불꽃처럼 빠져온 이유 밤하늘 사라지는 유성일지라도 I fall in love 영원히 널 있을까? 에버 큰 돈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에버 시간 없고 바쁜 사람도 할 수 있을까? 에버 KB 에이블 아카운트
더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모두를 위한 자산관리가 시작되는 곳. My name is KB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음식 나왔습니다. 자, 얼른 먹자. 잠깐! 먹기 전 GRN 분홍이 한알.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니까. 그리고 식후엔 초록이 한알 잊지 마. 원활한 배변 활동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초록이. 역시 내 여자.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날씬한 비결은 GRN 플러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콕콕콕 거짓말 끝까지 시원하죠. 콕콕콕 거짓말 머리끝 발끝까지 콕콕콕 거짓말 움츠고 퍼근할 땐 누워만 있으면 피로가 스르르 장윤정의 안마의자 코지마. 콕콕콕 거짓말 코지마 안마의자. 반총물 3%. 할인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반총물 3%. 정리받고 싶을 때 반쪽사랑. 다양하고 참신한 상품을 찾을 때 어디? 어디긴 반쪽사랑이지. 와, 반쪽물 정말 많다. 검색창에 반쪽사랑. 아, 김 사장, 평택에 여의도 면적의 반이 되는 산업단지가 생긴대. 그래, 드림이야. 게다가 어연IC에서 500m에 고속 국제신도시까지 4km인데 3.3제곱미터당 170만원대래. 그러니까 드림이지. 평택 드림테크 일반산업단지. 문의 1522577 시공 현대엔지니어링. 강력해서 100세리지 오래가서 100세리지 대한민국 백세를 강력하게, 백세를 안전하게, 더욱 강하고 더욱 안전하게. 백세 건전지는 백세. 70년 역사의 거점 국립대학 강원대학교. 서울에서 1시간대 전철로 통학하는 수도권 거점 국립대학.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신 공시지표 기준 취업률 3년 연속 거점 국립대 중 3위. 취업에 강한 대학 강원대학교. 네, 89.1 KBS 쿨 FM 이용계 키스트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필요해 앞으로 도착한 사연들 몇 개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씨부터요. 네, 김혜빈님께서 드디어 자소서 완성했습니다. 화요일에 수시원서 6곳 다 접수하고 나서는 고쳐서 접수해도 된다고 해서 다시 또 보고 또 보고 드디어 끝. 축하해주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자소서. 네. 아, 고생했죠. 진짜. 고생이죠, 진짜. 고생입니다. 한두 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네. 자, 요거. 네, 그리고 9083님께서 1부 보고 지하철 타고 갈까요? 2부까지 보고 택시 탈까요? 어? 아, 여기 와 계신 분이 지금 와 계신 것 같은데. 오, 어떻게 해야 되니? 아, 네. 집에 좀 본인이 좀 여유가 있으세요? 금전적으로? 많아요. 오! 그러면 2부까지 보고 택시 타고 가세요. 예. 아. 알겠습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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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자, 네. 슬기 씨께서 저도 일본 워킹 홀리데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저랑 같은 상황에 있는 분의 사연 듣고 저도 위로를 받아서 너무 좋네요. 아, 홍디 게스트 분들의 위로가 너무 따뜻해요. 감사해요. 어. 예. 힘내세요. 아닙니다. 저희도 예. 여러분들의 사연 덕분에 많은 힘을 받고 있어요. 네. 아, 그리고 방금 잠깐 살짝 시작할 때 네. 이상한 소리가 좀 났었는데.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네. 예, 잠시 제가 만든 트랙을 좀 아, 들려드리고 있다가 네. 깜빡하는 바람에. 아, 네네. 야, 역시 생방송이다라는 거 오늘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네. 죄송합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 근데 오늘 또 두 네. 분께서 네. 네. 안 가시고. 아, 그럼요. 그럼요. 마지막까지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같이 읽어주신다고. 네. 이렇게 또 멋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요. 아, 진짜 오늘 제가 목이 좀 안 좋다고 네. 두 분이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당연하죠. 네. 2부에서도 우리 네. 유재만 씨, 오마이걸 효정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1부 끝곡으로 On and Off의 On and Off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1시에 다시 올게요. 내 몸과 마음 어딘가에 네가 숨겨놓은 스위치가 있는 듯해. Up and down 내 기분도 너로 인해 조절되는 나는 어떡해. 난 on and off 네가 날 네가 날 on and off 또 닦여
한국관광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이끌어갈 관광리더가 된다는 것. 전액 교비 지원에 해외 유학은 물론 차별화된 현장 실무 기초교육 프로그램까지. 수도권 관광 특성화 대학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 관광의 힘. 한국관광대학교. 눈부신 아침 오늘도 난 거울 앞에서 행복하죠. 내 미소 짓게 하는 리얼 코코. 나를 위한 감성 캐주얼 리얼 코코. 리얼 코코. 즐거운 오늘 하루 빛나는 나의 눈빛 변화가 또렷하게 내 오비전 칼라 렌즈 자연스러운 눈빛 내 오비전 칼라 렌즈 매일 착용 소프트 콘택트 렌즈 네오비전. 본 광고는 의료기기입니다. 진짜 18년 연속? 정말 8만여 동문? 역시 신구대학교네.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 2000년부터 18년 연속 상장. 실용 직업교육으로 이뤄낸 8만여 동문 인프라 신구대학교. 취업부터 창업까지 신구대학교에서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내일의 리더를 키우는 신구대학교. 89.1MHz KBS 쿨 FM입니다. 건강한 데니쉬우유 덴마크 데니쉬우유 오늘부터 하루 두 잔 건강한 습관 덴마크 데니쉬우유 하루 두 잔 건강하게 덴마크 데니쉬우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KBS 쿨 FM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 2부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실시간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고요.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거로 효정 씨 알려주세요. 네,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추가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 콩 그리고 마이케이로 보내는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네, 그리고 이용기의 키스 더 라디오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여성 우리 쇼핑몰 이쁜 거래소 온라인 상품권. 내일 더 빛나는 마스크 제이준에서 마스크팩, 피부관리 전문 브랜드 얼짱몸짱에서 얼짱몸짱에서 고순이닷컴 이용권, 산수골 농장이 만든 카마족발에서 매장 시식권을 드립니다. 아우 제가 목소리가 조금 너무 안 좋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오히려 두 번 말해서 더 홍보 효과가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자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온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피까지 클라렌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오 여기는 설렘들 오 희망의 나라 오 여기는 설렘들 오 빛나는 우리 세상 설렘들 음식 나왔습니다. 자 얼른 먹자. 잠깐 먹기 전 지아른 분홍이 하나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걸 막아주니까 그리고 식후엔 초록이 하나 잊지 마 원활한 배변 활동과 체지방 감소를 위한 초록이 역시 내 여자 먹을 때가 제일 예뻐 날씬한 비결은 GRN 플러스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고
고등, 수능 영어, 고등, 내신 영어. 너 아직도 3J 애들을 모르는가? 완전 힘들지만 성적은 올라가. 너 아직도 3J 애들을 모르는가? 지금까지 없었다, 버티면 오른다. 너 아직도 3J 애들을 모르는가? 너의 고등 영어 점수, 존 선생이 올린다. 대한민국 고등 영어, 3J 에듀. 어머, 야, 너 그 옷. 알아보는구나. 맞아, 썸제이야. 편안하면서 세련된 디자인, 게다가 가격 대비 높은 퀄리티. 나를 빛나게 하는 인생템 전부 썸제이에서 샀어. 최신 유행 아이템 업데이트도 엄청 빠르다며. 역시 너도 아는구나. 나에게 여성 의류 쇼핑몰은 썸제이뿐이야. 여자 옷은 썸제이. 89.1 KBS 쿨 FM. 89.1 KBS 쿨 FM 이용길 키스터라디오.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함께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정씨부터 가볼까요? 네, 8134님께서 유재한님하고 오마이걸 효정님 진짜 마음이 시가 착한 것 같습니다. 이용길님이 목이 아프다고 하니 끝까지 같이 하신다고 하니 제가 감동받았네요. 아유, 아닙니다. 멋쟁이. 아유, 감사합니다. 예쁘니. 우리가 또 이런 거 다 우리 홍디한테 배운 거죠 뭐. 네, 맞아요. 아유, 선배님 그거. 너무 잘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네, 네. 그 소고기 쏘라 그래갖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세요? 지금 소고기 먹으려고 지금 여기 남아 있잖아요. 아, 마블링 좋은 걸로. 좋습니다. 아니요, 진짜 너무 고마워요. 진짜 네. 아유, 아니에요. 네. 고맙다고 해줘서도 고맙네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네, 우린 참 사이가 좋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8131번님께서 전 지금도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홍키라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왠지 홍디한테 힘내라는 응원 받고 싶은데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이름은 진영이에요. 아,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취준생분들 화이팅! 우리 홍대 한마디 해주세요. 우리 진영씨, 네. 지금 취업 준비하느라 굉장히 많이 힘들겠지만, 뭐랄까요. 이렇게 기다리는 동안 점점 그 다음 찾을 수 있는 직업의 레벨이 퀄리티가 그렇죠.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 그러면서 좋은 기대감, 좋은 설레임으로 다가올 우리 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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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다음에 하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네. 홍디님 요즘 콘서트 투어로 피곤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다시 서게 만드는 즐거움은 무엇이에요? 라고. 아니 이거는 네. 여쭤봐. 다들 같을 거예요. 네. 어떤 느낌일까요? 이렇게 공연을 다 끝내고 네. 목이 너무 안 좋잖아요. 네네. 그러면 무조건 쉬고 싶죠. 그렇죠. 무조건 쉬고 싶어요. 맞아요. 이때는 노래하라고 해도 못 하고 하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하루 이틀 지나면 괜찮아진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또 하고 싶어. 아, 이게 또 몸이 또 근질근질해요. 근질근질하죠. 아, 이제 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 뭔지 알죠? 뭔지 알죠. 알죠. 그리고 갑자기 네. 그럴 때 있잖아요. 내 활동 기간이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냥 앉아서 TV 보고 있는데 음악 방송을 봐. 아이고. 그러면 그때 네. 내가 활동할 땐 그렇게 음악 방송 나가기 싫은데 안 할 때 그거 딱 누가 노래하고 막 이런 거 보면은 네. 바로 노래방 간다. 그렇죠. 그렇죠. 아, 맞아. 아, 저희도 멤버들끼리 맨날 네. 그 얘기 하거든요. 활동 이제 딱 쉬면은 활동 막 하다가 쉬면은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좀 이제 좀 쉬는 시간을 자기만의 시간을 가져볼까 하다가 한 그게 일주일 가요. 한 일주일 뒤에 TV가 보다가 멤버들이랑 언니 활동하고 싶어요. 오, 진짜요? 막 애기들이 막 그래요. 고생할 텐데. 우리 또 아이돌분들은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해야 되지. 아, 그렇죠. 저는 활동하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그냥 노래를 하고 싶어요. 아, 노래하고 싶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게 또 네. 그 혹시 효정 씨는 운전을 안 하지만 우리 홍기 씨나 저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 차 안에서 그 노래 부르는 맛이 굉장히 기가 막혀요. 아, 진짜요? 뭔지 알죠? 거기서 멜로디 많이 나와. 많이 나오지. 곡 많이 만들고 진짜 예. 거기서 발성 연습 다 해요. 그게 예. 어느 때 진짜 멜로디가 많이 나온 줄 아세요? 고속도로. 비행기. 인트로. 전주, 후주. 아우트로. 거기서. 여기서 차에서? 아무 그럼요. 멜로디 없잖아요. 그냥 네. 어떠한 노래. 근데 거기 그 갑자기 멜로디를 만들고 있어. 그냥. 허밍으로 이미 네. 얹혀져 있어. 막. 오. 네. 오. 아티스트다, 완전. 네. 대박. 아니, 돈 쉽게 버는 거 아니거든요. 네. 네. 우리 효정 씨도 뭐 운전하면 얼마든지. 역시 천재. 아유, 우리 효정 씨. 효정 씨 닮았어, 그래요. 진짜. 예, 예. 진짜. 네. 진짜. 영혼 없이. 제가 효정 씨 닮아서 그렇다고 근데 진짜. 자, 1232번님께서 저 며칠 전 꿈에 재환님 나왔었어. 어머, 신기해. 그래서 그런지 오늘 좀 멋있어 보이네요. 정말요? 어머! 본인도 당황했어, 지금. 예,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매우 기분 좋네요. 네, 신기하다. 재환씨 매력있지. 저한테도 이런 날이 온다는 게 너무 감사하네요. 예, 예. 1, 2, 3, 2번님 감사합니다. 네.
복금이에요, 복금. 그렇네요. 복권 사야 됩니다, 복권. 돼지도 아니다. 돼지가 아닌데, 복금이라니. 아니, 그런 돼지가 뜻 말고. 아, 알겠습니다. 좋은 네,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고마워요. 네. 뭐가 자꾸 웃길 거예요. 네, 네 오지윤님께서 오늘 안 친한 선배가 너 공부 잘하지? 난 다 알아. 이러시면서 공부 좀 알려달라며 다음에 볼 때는 인사하잖아요. 아하. 아니, 제 이름도 모르는 것 같은데 말이죠. 뭘까요, 이 선배? 이거 마블라이트야. 어마, 아, 이거는 이건 잘될 징조. 이거는 100% 그린라이트. 백화야. 네. 안 친한 선배가 공부 잘하는 거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그럼요. 제가 어렸을 때 왜요? 신인 때 그렇게 했나요? 어느 한 선배가 그러셨습니다. 뭐라고? 야, 너 노래 잘한다. 네. 다음에 같이 노래하자. 아, 제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알겠는데요? 저는 연습생이었는데. 아, 그래요? 데뷔 전에? 예. 네. 많이 누나였어요? 예. 어머. 어떻게? 그때 저는 그분을 알고 있었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겠죠. 네, 알고 있었지만. 네. 그러면서. 자, 그럼 그분과 실제로 지금 친해졌나요? 아니요. 아, 그분과는 친해지지 않았나요? 그분은 네. 활동하는 지가 꽤 오래되셨죠. 아하, 그렇군요. 엄청 오래되셨죠. 아, 네. 신기하네, 그렇죠. 요거 그린라이트예요. 그린라이트예요. 네. 관심, 예, 예. 관심. 아, 그럼요. 아. 오소영님께서 팩으로 하루를 마무리 중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 오랜만에 약속이 생겼어요. 불금을 보낼 생각하니 너무 신나요. 분은 내일 뭐 하나요? 불금. 야, 내일 저는 뭐 하세요, 홍디? 내일 뭐지? 라디오. 내일 라디오 있고요. 라디오 있죠. 아. 네네. 아, 네. 그거 미팅 있어요. 오, 아,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아, 좋은 소식. 우리 효정 씨는 네, 미팅 있어요. 저는 아침에 PT 가고. PT 갔다가 이제 개인 네네. 연습할 것 같아요, 회사가. 오, 좋네요, 좋네요. 아, 저도 내일 네네. PT 갑니다. 오, PT 가요. PT 갔다가. 네. 좋은 소식. 아, 좋아, 좋아. 부럽습니다. 야, 세상에. 홍기 또 뭐 하냐? 홍기 목 좀 아껴요, 목 좀. 네, 홍기 씨. 네. 알겠어. 알겠어. 내 목병원 가야겠다. 네. 자. 네, 홍지혜님. 께서 지금 학원 마치고 오늘 엄마 생신이라서 엄마가 좋아하는 청포도 타르트 사들고 집에 걸어가고 있어요. 효정 언니 너무 팬이에요. 아빠 언들라 한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제 최애곡이에요. 오. 아, 아. 오. 요 한 소절 예, 가능합니까? 한 소절 가능하죠. 컴온. 진짜. 에코 주소. 아, 네. Now that I fall in love, 내가 한 눈을 뺄 때, 넌 나를 보고 있었네. Oh yeah. 와. 모르겠네. 네. 노래 진짜 잘한다. 그 마지막에. 네네. 네. 네. 예. 아, 그, 예. 그 있잖아요. 있잖아. 그 소울. 아, 나도 느꼈어. 이거 어떻게 해? 바이브레이션 살짝 들어간 거 그거. 찾아냈었나? 네. 예.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막히네 진짜. 너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리 한 소절만 불러줘. 사랑하리. 그렇게 아, 그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네. 처음 불러봐요. 하나 둘 셋. 너무나 많이 사랑한 죄. 널 너무나 많이 그리워. 너무 높게 잡은 것 같아. 아니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너로 인해 그 죄로 인해 기다림을 앓고 있다고. 와. 이렇게. 아, 뭔지? 기가 막히네. 이 솔. 자. 자, 조용히 할게요. 죄송합니다. 예, 예. 나올 바람결 너무 좋아해서. 아, 우리 이거 빨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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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타곤의 Like This. 숨을 쉬어 매일 반복되는 시련 앞에선 무의미한 싸움은 싫어 담아낼수록 큰 가시가 되어 들키고 싶지 않았게 또 감추면 마음이 아파지게 이런 이런 저런 저런 사소한 일은 다 가짜게 잠피게 난 꽃처럼 싹을 틔우는 작은 풀처럼 너를 믿고서 go on my way 진짜의 날 기다려주길 like this 이제는 울지 않아 세상의 소리 질러 oh yeah 넌 멈춰버려
되어 땅에 떨어져 밟혀도 그 빛을 잃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줘. 처음 피어난 꽃처럼 살게 피우는 작은 풀처럼 펜타곤의 Like This 듣고 오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사연과 함께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아,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웃어서. 그렇죠. 네. 목을, 네, 제가. 목 안 좋을 때 이게 그렇죠.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맞아요, 안 돼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효정 씨랑 가수. 제가 조금 네, 더 말을 네, 괜찮으니까. 아, 멋쟁이들. 맞아요. 역시 소고기라면 다 하는구만. 소고기. 네. 8696님께서 네. 전 꿈에서 오마이걸 효정양이 나오던데 연예인 꿈꾸면 좋은 일 있는 것인가요? 좋죠. 그렇죠. 연예인 꿈, 유명인사의 네. 꿈은 좋은 정말 좋은 했어요. 거라고 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나 아는 사람 아니겠죠? 네? 나 아는 사람이라서. 아니, 아니요. 아니요. 효정 팬이죠, 당연히. 아, 그래요? 아, 그럼요, 그럼요. 감사해요. 저는 진짜 이런 적 처음이에요.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좋겠어. 그러면은 꿈을 꿨는데 내 직업이 본인이 연예인인데 내 꿈 꾸면 그것도 복이 있을까요? 본인이 어? 연예인인데 본인이 본인 꿈을 꿨어. 그 맨날 본인 꿈 꾸지 않나요? 그쵸. 그건 보기 있는 건가? 그건 멍멍이 꿈. 아, 그렇죠. 그렇죠. 멍멍이 꿈. 알겠습니다. 김연아님께서 매일 요가 수업을 마치고 와서 집에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홍키라를 듣는 거예요. 요즘 홍키라에 빠졌답니다. 굿밤 될 수 있게 재환 오빠 이 시간에 어울리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요. 아, 재환 씨. 예, 예, 예. 뭐가 좋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김동규 씨의 취중 진다요. 아, 취하셨어요? 자, 가겠습니다. 예. 아,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어설픈 나의 맘이 촌스럽고 싫어워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예, 아, 죄송합니다. 아, 예. 아 좀 웃겼어가지고. 재환 씨. 네네네. 근데 왜 헤드폰 그렇게 썼어요? 아, 어디 있었죠, 제가? 아니, 지금. 아, 뭐를 했어요? 에어로빅하는 예, 예. 아줌마처럼. 아, 죄송합니다. 머리 예. 올백으로 해놓고. 왜 그걸 그렇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노래 아니, 더 하면 안 돼요, 저? 뭐, 네, 어느 거요? 아, 진짜 노래하고 싶은데. 어, 그럼 막. 저는요, 제 개인적으로 요즘 그 굉장히 빠진 곡이 하나 있어요. 어, 뭐예요? 그 나얼 씨의 바람기어. 아, 너무 진짜? 좋아요. 네네네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로? 너무, 네. 우리 믿음 우리 사랑 그 네. 아 이어받고 싶었어 순간. 그, 아, 네. 자, 그 영원한 약속들을 나 주워간다면 끝까지 외치리라. 아, 띵끝.
잘 부르라고 내가 이렇게 미리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만 줬으면 받아쳤다. 아 진짜. 목만 줬으면 땅이었네. 아깝다. 다음 기회. 이따가 만약 또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아 오늘 뭐가 껴야 돼요. 알겠어요. 정민정님께서 주말에 친구 아기 돌잔치를 처음 가는데 선물을 사가야 할지 축의금을 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가보셨나요? 조언 좀 해주세요. 돌잔치? 저는 되게 자주 갔어요. 돌잔치 하는데 진짜 딱 두 부류를 안 했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신 분들 그리고 아예 앞에 그 축의금 봉투를 이게 따로 구비를 해놓으세요. 그래서 아, 그래요? 축의금을 똑같이 결혼식처럼 드려도 전혀 상관없으시고 다만 근데 조금 민망한 게 이제 결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혼주분의 아니면 이제 네. 예, 그 신랑이나 신부의 그런 지인분들이 이제 돈을 받아주지만 네. 그 가면 돌잔치 가면은 직접 돈을 돈봉투를 줘야 돼요. 보통 본인이 직접 받으세요. 아. 예, 예. 나왔어. 와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 이거 뭐 별건 아닌데, 자, 이렇게 주고. 근데 그게 약간 좀 민망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받는 분들도 그러시고. 그래서 선물을 가져가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 그렇죠. 네. 아기용품이 제일 좋을 것 같아. 좋죠. 아기용품. 아기 신발이랑. 아~ 그런 점. 옷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그런 기저귀. 거. 그렇죠. 뭐 이런 거. 기저귀요. 기저귀는 평소에 좀. 예, 예. 상품이라서. 아, 네. 아주 유명한 씨가 많이 안 나와서 그렇지. 기저귀 갖고 오면 진상이라고 하죠. 아 진짜요? 아, 그렇죠. 나 이제 공부했다. 좋아, 이제 알았다. 예, 예, 네. 예. 자 다음 사연 네. 유정 씨. 바람의 점심님께 나 진짜 몰랐어. 네 바람의 점심님께서 9월에 개학해서 이제 2주일째 학교 가는 아들이 달력을 한참 보고 있는 거예요. 뭐하냐 했더니 겨울 방학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지 세고 있었어 하는 거 있죠. 아이고 아들아 다음 달 초에 짧은 방학이 또 있다. 엄마는 싫지만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쵸. 다음 달 초에 있는 방학은 그 추석 연휴. 아, 추석을 말하는 거군요. 예,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사실 이번 추석 연휴가 좀 역대급이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네. 좀 긴다고. 굉장히 길죠? 길어요. 금밤부터 시작한다면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월요일 날이 뭐가 있어요. 월화까지 있어요. 월까지 있어요. 한글날이 그게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한글날이. 그래서 와. 이 10월 2일이 이제 또 공휴일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까지 갔던 것 같아요. 박수! 와!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우리는 없어요? 네. 아, 우리 안 쉬어요? 라디오 나오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아, 우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요. 그럼 쉬다가, 신나게 놀다가 라디오 오겠습니다. 그렇죠. 예. 밀려서 늦으면 어떻게, 우리 효정 씨. 여기 근처에서 뭐. 아, 그래요? 네, 놀다가. 아, 근처가 고향이구나. 아니요. 죄송해요. 네. 뭐, 친구들 서울에 많으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자, 다음 사연. 네. 이아름님께서 게스트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맨날 나오시면 안 되나요? 진짜 예능 프로그램 보는 것 같네요. 지금 이어폰 끼고 일하는 내내 세 명의 케미 덕분에 피식피식 웃네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아유, 잠깐만요. 재환씨. 네네네. 화났어요. 아니, 사연 보는 모니터 뭐 이렇게 째려보고. 너무 재밌어. 뭐 이렇게 째려봐요. 너무 재밌어서 이게. 무슨 전투 중인 줄 알고 이렇게 봐. 왜?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재밌어. 아니, 근데 이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우리 네. 홍디가 좀 목 아프니까. 네. 이렇게 네. 읽으면서 보는데 아, 이 DJ의 부담감은 굉장히 크겠구나라는 걸 지금 한번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사실 목의 부담은 좀 있죠. 예, 예. 아, 진행적인 것도 와 이거를 어떻게 그쵸, 다 이끌어나가는 것인가. 예.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단한 거예요. 이건. 진짜로. 네. 약간 그 분위기가 한번 약간 뭔가 약간 어색해질 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를 선배님께서 정말 안 어색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콘서트 가봤지 않습니까? 어, 콘서트 간데 진행신이에요. 진짜. 나는 그 두 예. 시간이 2분인 줄. 2분인 줄 알았어요. 너무 빠이 주다 버렸어. 효정아, 효정아. 2분은 좀 그렇지 않니? 오바했네요. 2분은 좀 그렇지 않니? 아무리 소고기가 좋아도. 20분 같았어요. 20분 좋아요. 네. 좋다, 좋다. 네, 좋습니다. 12분 바랬는데. 아우 재밌네요. 우리 또 0988번님께서 11시가 넘었지만 잠들지 못해요. 내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할 서류들이 제 책상에 쌓여 있습니다. 정말 졸린데 아이스커피와 홍키라 들으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힘 좀 주세요. 아이고. 내일까지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하는 그쵸. 거죠. 꼭 내일까지인 것들이 아, 이게 가장 귀찮아요. 네. 또 할 것도 많고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도 뭐 네. 곡 쓰다 보면 꼭 며칠까지 해주세요. 뭐 이런 그 전날 해요. 마감 기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처음에는 그냥 하다가 한번 그랬어요. 내가 무슨 기계입니까? 그쵸. 진짜? 저 그랬어요. 와. 제가 무슨 기계예요? 와, 아니 노래가
안 나오면 그치. 앨범이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지. 왜 더 그럽니까? 좋은 걸로 하는 게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이제 급이 되니까 그렇지. 나는 죄송해요. 제가요 하루 이틀만 더 쉬면 세션 받고요. 금방 기타 쳐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정말 죄송해요. 예. 아 코러스는 다다음 달까지는 가능해요. 나는 언제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니 이게 화가 나더라고요 중간에. 아, 왜냐면 내가 노래하는 건 내가 쓰는 거니까 그렇지. 나는 남을 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죠. 저는 이제 또 작곡가가 직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그렇죠. 네. 네, 속상해. 힘내요. 화이팅. 네. 네, 김다은님께서 뭔가 하루 종일 일가에 찌들어 살다가 홍디 목소리에 힐링합니다. 비어네이퍼의 거짓말이야 신청해요. 저게 홍디 목소리에 힐링을 하는데 거짓말이야. 비어네이퍼 아, 진짜 거짓말이야. 아, 그래서야. 네가 그래서 거짓말이야. 센스, 센스 있으시네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아주 아우 센스 있어요. 그, 네, 그럼요. 어휘력이 네. 아,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보고 배웁니다. 아, 기가 막힙니다. 저희를 아주 가지고 놀아요. 네, 내가 당할 것 같지? 안 당해. 이 노래 안 틀 거야. FT 아일랜드 노래 틀 거야. 틀어줘야 돼요. 예, 예. 아, 틀어드려야죠. 네, 틀어드려야죠. 7205님께서 저 다음 주에 건강 저기요. 네, 저기요. 건강 검진이요. 너무 어렵네요. 네. 저 다음 주에 건강 검진이 있어서 급하게 다이어트 중인데 너무 배고파요. 야식만 안 먹어도 빠질 것 같아서 안 먹고 있는데 5일 참기가 힘드네요. 정신 차리라고 혼내주세요.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 신청해요. 저 근데 어떤 상관이 있어서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를. 아~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알겠습니다. 이거 두 곡 신청곡 두 곡 듣고 오도록 할게요. 비욘에이퍼의 아유 참 들려준다. 비욘에이퍼의 거짓말이야와 볼빨간 사춘기에 나만 안 되는 연애 듣고 오겠습니다. I say 다시 말하지 마.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You say 좋은 사람 꼭 만나. 우리의 사랑은 생각보다 얕았나 보다. 이렇게 우린 갈라졌음이 갈라져. 너를 든지 곧 돌아서는데 웃음을 전가하겠죠. 내가 했던 말 거짓말이야. 떠나갔던 말 다 거짓말이야. All lie, all lie, all lie. 내가 했던 말 거짓말이야. 제발 가지 마. 다 거짓말이야. 모두 거짓말이기에 상처 늘어놓고 뒤돌아가. 내일이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겠지만 너와 내 사이 운명 쉽게 끊을 수는 없다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전 내 모습처럼 환하게 웃던 미소가 눈물이 되어 흐르고 같이 부르던 이 노래가 내 마음을 적시고 손처럼 작아져가는 그대 뒷모습 바라볼 때면 비가 내리면 날 위로해준 내 슬픈 그대여. 이렇게 우린 갈라져 이 갈라져. 너를 든지
하지만 B1A4의 거짓말이야 그리고 볼빨간사춘기의 나만 안 되는 연애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저희들도 이제 노래가 나가면서 네. 저희들끼리 또 음악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네.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 시간 할 얘기들이 많아요. 우리 몽기 씨 목이 아픈데 몽기라뇨. 제 이름은 홍기예요. 아 죄송해요. 아니 몽기가 뭡니까? 요, 몽기가 요거를 또 이렇게 받아주네요. 네, 아, 기가 막히네요. 기가 막히네요. 우리 몽기. 예. 저 황승희님께서 세 분의 깨르르 웃는 소리만 들어도 저까지 행복해지는 기분입니다. 목요일이라서 힘들었는데 비타민 넘치는 홍키라 들으면서 충전할게요라고 고맙습니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남을 웃긴다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웃음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전염시키는 게 가장 남을 웃게 하는데 쉬운 일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깨를 웃어주신다는 게 아무래도 좀 감사드리는 일이 아닐까. 네, 진짜. 저 대정 씨 뭐 마실래요? 자꾸 뭐 발음이 조금 호이호이. 아, 죄송해요. 예, 예, 예. 네, 좀 네.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달콤해. 네. 네, 다음. 오민수님께서 저 내일 아침까지 읽어가야 할 책이 있는데 홍길가 재밌어서 1도 못 읽었어요. 책임지세요. 어머,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예, 예. 이거는 잘못됐어요. 그렇죠. 오늘은 사실 좀 꿀잼 각이에요. 아, 오늘 좋아요. 예. 네. 이게 많이 없는 기회이기 때문에. 네. 네. 아, 근데 다음번에도 우리 많이 오면은 그냥 다음 시간까지 하면 안 돼요? 2부까지. 그러니까. 네. 그럴래요? 전 좋아해. 나도 너무 하고 싶다. 아, 근데 사실 네. 지금은 방송사 사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쵸, 그쵸. 사실 이게 언제까지 네. 굉장히 길어질 수도 네,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그러면 네, 네. 또 같이 좋아. 하시죠. 네, 아니, 좋았습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박재정 빈자리가 안 느껴져요. 재정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너가 나 없는 줄 지금 알았어 야 근데, 오, 야 미안하다 야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저도 지금 알았어 지금 알았어요 야 세상에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재정아 미안하다 재정아 네. 사랑해 사랑해 자 이거 볼까요 또 네 손니나님께서 네. 소개팅을 나갔는데 남자분이 제 피부를 빤히 보시더니 제주도 도라르만 닮았다고 하신 거 있죠 야 어떻게 너무 충격 받아서 지금 몽팩하고 있어요 위로 좀 해주세요 야 진짜 너무했다 이거는 남자 배너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진짜 너무했다 돌하르방이라니 아니 왜 그러셨대 그러니까 여자들은 그 피부나 이런 거 되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민감하지 그럼요 아니 그리고 또 여성분께 외모 지적을 하는 거는 이게 매너가 아니에요 자기는 뭐 얼마나 잘생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돌하르방 아니 근데 표현이 웃기네. 아, 나 진짜. 제주도. 아니. 돌라르마. 표현이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굳이 왜. 그러게. 굳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굳이. 그 말이네. 진짜 굳이 소개팅을 나갔는데, 그러니까. 예의를 차려야지, 거기서 이렇게 비교하시면. 사실, 아유, 1년 세상에. 본 사이도 이런 말 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 이거는 단어 표현이 조금 심했어요. 그렇죠. 예. 네. 네. 단지 글만 읽었을 때 좀 웃겼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내가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 나쁘네. 그렇죠, 그렇죠. 야,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얘기해주지. 넌 용암석이냐? 어, 천재야. 어! 어, 진짜 내가 천재야. 아, 근데 도라르방도 용암석이긴 해요. 네, 현무암이야. 현무암. 오, 야, 회장이 배웠다. 저 이과. 이과구나. 아, 이과. 화강암 현무암 아는구나. 아, 그럼요. 쉐일 아니, 쉐일. 쉐일 알죠? 쉐일 아는구나. 알죠? 고맙다, 진짜. 쉐일. 이 지칭에 대한. 네, 지칭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단단히 네, 알지요.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진짜. 오늘 별 얘기 다 합니다. 4132번님께서 홍디, 오늘 라디오 시작한 지 333일째 되는 날이에요. 와, 매일 밤 2시간 동안 라디오에서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고마워요. 제가 아주 많이 애정합니다. 아주 많이 애정합니다. 어, 근데 너무 신기하다. 333일째 되는 날 우리 세 명이 있어요. 꿋꿋해. 야, 야, 대단한 것 같은데. 야, 네. 어, 대단하다. 아, 야, 자꾸 자, 시계 맞는데. 감정이 입하지 마. 아, 엮으려고 나 지금. 36분이야. 33분일 걸. 3분만 일찍 보내지. 아. 아쉽다. 아, 웃겨. 네. 좋습니다. 재밌네. 네, 전성혜님께서 저 처음 듣는데 네네. 재한 오빠가 그 재한 오빠인가요? 박명수님의 그 재한 오빠? 예예 아,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가 그 재원이에요. 네. 예. 맞아요. 예. 자 다음 사연. 7864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라디오 듣기만 하다가 듣는 동안 너무 재밌어서 처음으로 사연 보냅니다. 오. 소개되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아, 예. 소개되셨어요. 당연하죠. 축하드려요. 네, 2406님께서 네. 오늘만큼은 2406님께서 오늘만큼은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가려고 이제 퇴근해서 집 가고 있어요. 어, 그, 잠깐 오늘만큼은 어? 그동안 집을 못 집을 들어간 못 들어가셨구나. 그렇죠. 일이 많아서. 일이 많으셔가지고. 아이고, 항상 12시 자정을 넘기고 들어가셨나 아, 보다. 아, 그래서 오늘만큼 오늘 안에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화이팅. 수고 많으셨어요. 예. 자, 다음 사연. 김태현님께서 저는 중3 학생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입시 준비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내일 있을 수행평가 준비 중이에요. 평소에 힘이 되었던 노래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신청해요. 감사합니다. 내일 오늘 좋죠. 네. 네. 진짜. 이게 왜 내일 오늘인 줄 아세요? 왜요? JJ 프로젝트의 왜 내일 오늘인 줄 아세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일 것 같아요? JJ 프로젝트 내일 오늘? 내일 오늘? 자, 내일 왜 오늘 내일이라고 오늘 내일이 아니고 내일 오늘 내일 오늘 약간 뭔가 뒤로 과거로 이게 회귀하고 싶은 그런 느낌인가? 회귀요? 아니요, 회귀. 뭐 허거. 아, 죄송합니다. 예. 뭐죠? 왜죠? 어, 제가 JJ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네. 어, 진짜요? 내일 오늘. 네, 그냥
임팩트입니다. 아 오늘 내일 너무 뻔하니까. 네. 아, 뻔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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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일 오늘로 했다고. 성공했네 그러면. 네. 진짜 성공했죠 이거. 좋네요. 네. 궁금하게 만들려고. 아. 네. 본인들이 제목도 지었구나. 네. 멋있다.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요즘 실력파 아이돌 재생 예 실력파 밴드가 좋은 것 같아요. 네? 실력파 네? 밴드 겸 아이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요 침 좀 뱉지 마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저기요 제가 재밌잖아요. 아니 오늘 보이는 라디오도 예, 없는데 다행이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김태현님이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 나의 눈을 반쯤 가린 채 계속 걸으라면 날 떠미는데 Somebody let me know Tell me which way to go Cause I don't know 오늘도 답을 잘 모르는 질문에 끝없이 답을 할 자신이 없는데 이 길일까 저 길일까 내 선택 자꾸만 돌아 함께 있다가 나중에 돌아올 땐 후회하진 않을지 주먹을 꽉 잡아도 소심한 내 자신이 언제든 날 스스로 가로막아 용기를 내서 또 걸어봐도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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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마지막에 너 안아줬다면 어땠을까? 어. Yo, check. 나의 사랑, 옛사랑 가끔 난 너의 안부를 속으로 묻는다.
하나씩 묻는다. 희미해진 그때 기억을 빈잔에 붓는다. 잔이 차고 넘친다. 기억을 마신다. 그 기억은 쓰지만 맛있다. 그 시절 우리의 도수는 거의 웬만한 독주보다 높았어. 보고도 봐도 보고팠어. 사랑을 해도 해도 서로에게 고팠어. 목 말랐어. 참 우리 좋았었는데 헤어질 일이 없었는데. 우리는 마치 창밖에 참새처럼 잠들기 싫어하는 애처럼 초등학생처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못 듣게 귓속에 말을 해 말을 해. 그 시절 우리의 온도는 거의 저 밑에 적도보다 높았어. 썩났어. 감기도 아닌 것이 열났어. 온몸에 어디든 귀를 갖다 대면은 맥박 소리가 귓가에 그날에 너 소리가 살진 않지만 눈 감으면 살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내 곁에 있진 않지만 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른 사람 품 안에서 같은 추억하면서 어땠을까. 왜 그랬을까.
네, 우리 JJ 프로젝트의 내일 오늘에 이어서 김나연님의 신청곡이었던 싸이의 어땠을까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저희는요 우리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조금 더 읽어볼까요? 네, 정향이님께서 집에 가는 버스 아닌데 홍키라 나오고 있어서 이어폰 빼고 듣고 있어요. 아, 요즘은 뭐 네. 버스 대중교통에 네네. 가장 네. 픽스되어 있는 주파수죠. 아, 그렇죠.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12시까지는 예. 무조건 89.1 쿨 FM입니다. 그렇죠. 기가 막히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7535님께서 영화 시사회를 보고 들어가는 길에 기분 좋아서 홍키락 켰는데 기분이 더 업되고 좋네요. 세 분이랑 수다 떨고 있는 것 같아요. 아. 내일 생일인데 축하한다고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미리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해요. 축하해요. 정확히 11분 반 남았거든요. 아, 축하드립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네. 네. 7229번님께서 저는 얼마 전부터 취미로 미니어처 만들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냥 하기 심심해서 홍키라를 들으면서 만들기 오. 시작해서 한 달 만에 드디어 오늘 저만의 주방을 다 만들었습니다. 오. 꼭 홍디랑 함께 만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늘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아, 무슨 소리예요? 저희 같이 만들었는데 저작권 주세요. 야, 이 미니어처 진짜 어렵거든요. 와, 아니, 대박이다. 네, 어떻게 만들지? 이거 집중을 잘해야 돼요. 정말 조그만 거 아세요? 저는 이제 SNS에서 많이 봤는데, 너무 조그만 거예요. 손톱 안에 그 라면을 만든 것도 있어요. 손톱 안에다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재환 씨는 네. 미니어처를 만든다. 네. 그럼 어떠한 느낌의 뭔가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솔직히 진심으로 피아노를 미니어처로 만들고 싶어요. 네, 피아노. 어느 정도 크기로? 손톱 진짜, 크기로? 진짜로? 손톱 안에 들어가는 그랜드 피아노. 요거 한번 만들고. 너무 작지 않아요? 네. 근데 그 중요한 게 너무 작은데 소리를 누르면 나는 거. 와, 진짜로 진짜 장난 아니겠다. 눌렀을 때 소리가 나는 그런 미니어처 피아노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그게 어떻게 돼요? 불가 같지. 불가할까요? 불가 같지. 아,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그 이제 피아노 원리가 뭐냐면은 쇠줄을 탕 튕겨서 나는 음정이거든요. 근데 안에 쇠줄을 튕길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조그만 거면. 네. 그렇죠. 그 정도 얇은 이제 실 같은 쇠줄도 없거니와. 그래서 어렵죠. 그렇죠. 예. 효정 씨는요? 저는 오븐? 오븐. 아, 오븐? 진짜 작동하는 오븐. 작동하는 오븐. 요만한 거? 오븐. 그거 어디다 쓰려고요? 그래, 뭐 구울 수가 없잖아요. 빵 굴라고요. 그거 빵 굽다가 그 빵 굽혀요. 그렇게 했네요. 야, 이 시간에 들으니까 다 재밌네, 진짜. 아, 네, 오, 재밌었어요. 네. 아, 재미없었다고요? 아, 미안합니다. 아, 야, 기가 막힌데. 아, 자, 빨리빨리 다음 사연. 네, 8190님께서. 저 3개월 만에 들어요. 오늘도 목소리 너무너무 좋으세요. 보고 싶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군요. 또 5359님께서 일과 시험 준비를 같이 하고 있는데 시험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초조해져요. 괜한 욕심을 부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 분은 삶의 의욕이 없어지거나 슬럼프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아하. 저 먼저 얘기하자면 네. 저는 찾아요. 어떤 걸죠? 내가 왜 사는지. 어허. 그게 와. 처음에 이런 슬럼프나 뭔가가 왔을 때는 네네.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디로든 도망가고 싶고. 그렇죠. 도망가고 싶다라는 표현보다는 나만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요. 맞아, 맞아요. 그렇죠. 방해받지 않는 곳. 맞아요. 그런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다가 네. 이런 경우가 아무래도 한 두세 번은 찾아온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러면서 점점 하고 있는 게 저를 놔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 나 지금 뭘 해도 안 되는 때구나. 인정을 해요, 스스로를. 인정, 맞아, 맞아, 맞아. 인정을 하는 동시에, 자, 그러면은 내가 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지, 그 원초적인 그 이유를 찾아요. 그러면서 가끔 심심하면 이제 맥주 한 잔에 DVD를 봐요. 네. 우리 옛날 콘서트 DVD를 와, 보면 되게 네. 유치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또 추억에 그렇죠. 그거 보면서 아 맞아 저때 저랬었는데 아니면 옛날에 방송 나왔던 것 좀 보다가 그러다가 잠깐 어디 밖에 나가서 조금 이게 신나게 또 떠들다 보면은요 한 2, 3일 지나면 그래 난 역시 노래해야 돼 라고 되더라고. 맞아 맞아. 이 사실 이 오랜 시간 굳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단해진 건데 이게 사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많이 못 겪은 어린 친구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이 슬럼프도 습관 중에 하나거든요. 오. 예, 슬럼프에 계속 빠지게 되는 게 본인들이 자꾸만 슬럼프를 겪으려 해요. 그래서 나는 지금 뭔가 안 될 거야 라는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를 좀 습관화 시키지 말고 본인이 다른 걸,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하면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습관이 생기거든요. 그 습관을 습관으로 고치는 거, 요거, 그 슬럼프를 습관화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본인의 그 습관을 네. 언제 고치시려고요? 그러게요. 맥주를 안 드신 다고 하시면서 자꾸 드시는 그 습관. 걔는 너무 맛있어요. 효정 씨는 어때요? 저도 즐겁거나 재밌는 걸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슬럼프 때는 진짜 다 잘 안 되고 하고 싶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죠. 진짜 아니면 맛있는 음식을 먹어서 진짜 그 저는 그 순간만큼은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 피하는 걸 피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정을 산다든지. 네. 이 시간에 생각이 없었으면 좋겠어. 아무 생각을 하기 싫어. 너무 슬퍼. 퍼지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왜 내가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못해 한번 노래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이거 진짜 어떡하지? 나 진짜 가수 할 수 있나? 막 이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진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른 거 했어요. 노래 네네네. 안 하고. 맞아. 노래 진짜 안 했어. 늘어요? 또 신기하게. 신기하게 진짜 깜짝 놀랐어. 또 노래... 하게 되더라요? 그러니까. 맞아요. 되더라요? 아, 요즘 신세대 뭡니까? 되더라요. 여러분, 안녕히더라요? 좋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들 전해드렸고요. 오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저를 위해서 우리 또 재환 씨, 효정 씨가 끝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이 는요 하루 네. 쉬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네, 예, 진짜. 예, 찰떡 같은 호흡이라 진짜. 아, 아, 진짜 처음이잖아요. 이렇게 네. 엔딩 마지막까지 하는 게. 그러니까 네. 중요한 게 힘이 하나도 안 들다. 그리고 시간 네. 가는지 모른다는 시간 거.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진짜. 맞아.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세 명이 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다는 거.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끝 인사 같이 하시겠습니까? 네. 네. 자 그럼 오늘 끝곡 유승우 유현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려드릴까요? 들려주세요. 예, 예. 이거 들려드리는 게 맞겠죠? 우리가 오늘 또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의 편이 되어줬습니다. 네, 네. 예, 예. 왜냐하면 두 가지의 노래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골라야 되는데 요거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 끝곡 유승우 유현정의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하는 법 알죠? 제가 네, 네. 해달라는 거. 네. 자 여러분. 오늘도 홍나이, 내일도 안 오면 홍나요. 안녕! 누가 내 맘을 위로할까? 누가 내 맘을 알아줄까?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기댈 곳 하나 없네 이젠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니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괜찮다 했었는데 익숙해진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니 절망에 나는 또 쓰러져 혼자 남아있네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괜찮다 말해줄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끝난 것 같은데
가장 소중한 사람. 다 잘 될 거라고 넌 빛날 거라고 넌 나에게 소중하다고. 암법함 솔트크림. 그 아름다움의 비밀은 수만 년 전 바다였던 독일 괴팅겐 지하 460m 심층염 천수. 그 원시적 생명력을 피부가 흡수한다. 피부 속부터 건강하게 명자 솔트크림. 한법한 솔트크림. 여보세요? 어. 라디오 DJ? 나? 형, 그거 무조건 해야 돼. 아, 지금 드라마가 중요해. 오후 4시엔 온주안의 뮤직쇼.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외로운 금이가 그